이렇게 무거우시죠?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과장님, 강순화 과장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과장입니다.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체육의 자율성의 문제인데요. 체육의 자율성의 문제는 정부도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입지 않는데요. 이 자율성이 확보가 되려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정부는 이 자율성과 더불어서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. 어떻게 하면 지방 체육이 자율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. 이 체육은 체육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체육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게 저희가 원칙입니다.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. 지금 위장에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지자체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조사를 좀 하겠습니다. 이걸 좀 공유하는 게 도움되실 것 같아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. 이 현재 지자체 17개 시도는 전부 다 지금 지자체단체장의 경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228개 시군구를 보시면 이 약 한 14명 정도가 선출직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지자체가 아닌 선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 운영되는 상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예산을 보시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80%는 지자체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지원의 안정성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그 지자체의 의견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요.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 약 한 15개 지자체가 총회 선출이나 추대를 원하고 있고요. 회장 선출이 별도의 이제 선거인단을 구성하자는 게 한 3개 지자체라는 것 같아요.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법 시행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, 이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의 문제, 안정성과 확보하려면 체육회가 어떤 식으로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조직의 안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회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면 좋겠다. 그러니까 따지면 유예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한 14개 정도의 지자체 의견을 주셨고요. 기타 의견으로는 이 법정법이나 이외에 다른 어떤 체육에 대한 법적인 어떤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. 이런 의견을 주신 데가 꽤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시도 체육회를 통해서 시군구 체육회에도 의견을 좀 수렴을 해봤는데요. 아마 아까 의견 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.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 응답을 받았습니다.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총회 선출이나 추대를 하자는 게 19개 정도의 체육회가 의견을 주셨고요. 회장 선출이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단을 하자는 게 한 5개 정도의 체육회에서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법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16개 체육회가 유예를 하자는 입장을 주셨고요. 기타 지원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법이나부터 법적인 지원 근거 마련했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저희는 이 의견을 하고 오늘 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위에 자율성, 자율성을 기반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.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자체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서울시장님께서 강변을 좀 하셔야